사랑하는 40만 광주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황세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시의회 박상영 의원입니다. 우선 초월, 존재한 북측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적극 추진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초월읍 쌍동리 22-1번지 일원에 추진 중인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의 도로 주차장 계획에 대해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2월 초월 생활 SOC 복합건축물 관리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올해 7월 도시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될 때까지 많은 행정 절차를 거쳐 수영장, 풀살장, 국민체육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육아센터 등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공복합센터 윤곽을 잡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인접된 부지에 동북권 노인복지관 건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공공 건물이 완성되면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연령층의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센터가 건립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설계 단계부터 실질적인 이용자의 접근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분,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설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추진되는 초월 체육문화복합센터만 보더라도 시설 규모에 비해 지진로가 너무 협소한 느낌이며 시설의 주차면이 100대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주변 지역 기반시설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해당 공공센터와 연계한 이용자 중심의 진입도로 확장 계획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원활한 교통 흐름을 반영한 진출입로 개수 확대, 보행로 확장, 자전거도로 설치 등을 검토해야 하고 이어서 건립될 동북권 노인복지관과 연계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하주차장을 연결해 함께 이용한다든지 두 개의 시설에 필지를 연결하는 차로 통행 통로를 확보하는 그런 종합적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초월 문화복합, 체육문화복합센터 사업비가 330억 규모이며 계획 중인 동북권 노인복지관 사업비 추계 7만 420억원 규모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만큼 그에 걸맞는 이용자 중심의 적극성 확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적극적인 연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월, 곤지암, 도척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문화, 인프라 측면에 노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도 우리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5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